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미담 식생활연구원의 민경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면 수어를 가지고 피시버거랑 어만두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재료인 이면서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내산 이면수죠. 동해안에서는 이제 새치라고도 불리는데요. 예, 크기는 별로 크지 않지만 러시아산이나 미국산에 비해서 굉장히 더 감칠맛이 나고요. 맛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제 11월 달 들어서 이면수어가 잡히기 시작하고요. 요거를 우선 오늘 요리를 만들기 위해서 손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면수어는 보통 이제 시장에서 사오실 때 이렇게 활복해서 반을 갈라서 안에 있는 내장을 제거하고 줄 겁니다. 그러면 집에 오셔서 우선 그 저희가 쓸 거는 살만 쓸 거기 때문에 뼈를 좀 발라낼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또 채워 마서 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뼈와 껍질을 제거를 하고 쓸 겁니다. 자, 우선 대가리는 활복된 이면수어는 이렇게 대가리를 잘라내고요. 반을 자른 다음에 가운데 있는 뼈와 껍질을 벗겨낼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회뜰때 이렇게 뜨죠. 그래서 지느러미라든가 이제 먹지 않는 부분들, 그다음에 요 가운데 그 뼈가 있죠. 이렇게 내장을 감싸고 있었던 뼈, 그거를 이렇게 칼을 넣어서, 칼집을 넣어서 도려낼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해주시고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칼을 넣어서 꼬리 부분에 여기를 잡고 이렇게 흔들면서 칼을 조금만 고정시키고 요거를 잡아당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자, 요렇게 뼈가 잘 제거된 이면수 살만 우리가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면수어는요, 흰살 생선보다는 여기 보시면은 뼈그 껍질 밑에 이렇게 주황색으로 살짝 그 기름이 돌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생선에 비해서 맛있답니다. 이렇게 손질된 이면수어가 있죠. 요게 이제 오늘의 주재료고요. 피시버거에 들어가는 재료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우선 이면수 살 포떠 놓은 거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두부도 좀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농도를 맞춰주기 위해서 빵가루 넣을 거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구할 수 있는 부추, 당근, 양파 다져서 준비하시고요. 마늘하고 생강도 좀 곱게 다져서 준비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반죽을 좀더 부드럽고 그 수분도 잡아주고 하기 위해서 달걀 노른자 위주로 넣을 거고요. 후추와 소금 요 정도만 있으면 오늘 피시버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손질해서 이렇게 살만 발라놓은 이면수를 조금 햄버거 패티를 만들기 위해서 다질 거예요. 그래서 커터기 같은데 분쇄기 같은 데다가 넣어서 돌리셔도 되지만 뼈도 없고 잘 손질된 이면수는 살이 또 연하고 그래서 잘 다져져요. 그리고 이게 굵게 다져져도 어느 정도 이제 씹히는 입자도 있고 그래서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으니까 곱게 뭐 믹서에다가 갈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치대는 과정에서 살들이 연해서 전부 이제 이렇게 부서져서 잘 반죽을 만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잘 다져진 조금 입자가 있더라도요, 반죽하면서 괜찮으니까 자,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이제 여기 넣고 반죽을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다져놓은 살과 두부를 좀 같이 으깨서 넣을 거예요. 그래서 두부는 좀 물기를 좀 지그시 짠 다음에 같이
이렇게 으깨서 섞어주면요. 우리가 이제 그 단백질 중에서는 생선도 단백질이긴 한데 두부랑 같이 먹으면 훨씬 부드럽고 또 그 두부의 고소함은 또 생선의 비린맛을 또 잡아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는 이제 양파 다진 거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고루 색감도 좀 다양하게 주고 씹히는 맛도 다양하게 주기 위해서 당근도 다졌습니다. 그 다음에 부추 다져서 같이 섞어주시고요. 마늘하고 생강도 곱게 다져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잘 좀 대충 섞어준 다음에 이때 달걀 노른자 넣어서 접착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뭉쳐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패티로 만들 수 없으니까 그거 잘 뭉쳐지게 접착제 역할을 하고 농도를 맞춰줄 빵가루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금하고 후추를 조금 넣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공되는 레시피대로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치대주세요. 보통은 우리가 햄버거 패티 할 때 소고기나 돼지고기를 많이 섞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은 익으면은 단단해지고 그러는데 생선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면 식어도 부드러운 맛을 유지할 수 있고요. 이때는 이제 그 비린맛만 조금 잡아주시면은 아주 훌륭한 햄버거가 패티가 됐죠. 자, 잘 치대서 속 반죽을 만드시면요. 이제 요걸 빚어서 구우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빚어서 구우실 때 그 크기는요, 우리가 이제 햄버거를 할 거니까 햄버거 빵의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크기도 다양하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빵 사이즈보다 약간 크게 만드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찢어지는 과정에서 단백질이니까 조금 수축을 하거든요. 조금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사이즈를 빵 사이즈보다 약간 크게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빚으시면 됩니다. 자, 빵 크기에 맞춰서 반죽해 놓은 거를요, 이렇게 좀 소분을 해서, 뭐 보통은 우리가 이제 70g 정도 소를 넣으시면 좋은데, 70g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달걀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동글납작하게 빚어서 요거를 그냥 잘 저기 지지셔도 되지만 아이들이 만약에 체험을 한다던가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빵가루에다가 입혀서 지지면요 부서지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 바깥에가 바삭바삭한 게 훨씬 더 식감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빚어둔 거를 마른 빵가루에다가 살짝 이렇게 눌러 두시면요 수분도 흡수하고 예 모양 잡기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 두시고 이제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죽이 이렇게 패티가 안에 있게 만들어지면요 이렇게 기름을 조금 넉넉히 두르세요. 그래서 튀기듯이 좀 기름이 넉넉해야 빨리 골고루 익기도 하고요. 빨리 익기도 합니다. 그래서 빚어놓은 거를 이렇게 마른 가루를 털어주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요. 빵 사이즈보다 약간 크죠? 그런데 얘가 익으면은 빵 사이즈만 하게 되겠죠. 뭐 조금 커도 되고 적어도 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똑같은 양을 만들어서 중량을 70g씩 해서 만들게 되면 두께도 그렇고 이제 비슷하게 맞춰줘야 또 체험할 때도 좋죠. 자, 보시면 이렇게 넉넉히 기름을 둘러서 하시면요. 예, 튀기는 효과도 나고요. 근데 우리가 기름을 많이 써서 튀기면은 빨리 할 수는 있는데 또 기름 흡수도 많이 되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좀 조금 넉넉히 두른 전
부칠 때처럼 조금 넉넉히 두른다고 생각하시고 지져내시면 돼요. 불은 너무 세게 하시면요, 얘가 이제 들어가서 빵가루가 말라 있기 때문에 좀 빨리 타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선살이 익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생선살까지 다 익히려면 중간불에서 은근하게 노릇노릇하게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맛있게 구워지고, 어우, 냄새도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래서 이제 순차적으로 먼저 넣은 것부터 이렇게 뒤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졌죠? 예. 이렇게 겉에다가 빵가루를 꼭 안 입혀도 되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구우면은 요, 그 빵가루가 그 바삭바삭하게 느껴지면서 식감도 더 좋고요. 예. 그 조금 정말 그 파는 햄버거 패티 같은 그런 느낌도 주죠. 예. 아주 먹음직스럽게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뒤집어서 밑에 확인하면, 예, 밑에도 잘 익었네요. 그러면 꺼내서 기름기를 빼겠습니다. 네, 패디가 굉장히 맛있게 노릇노릇하게 구워졌죠? 잘 구워진 패디는 이제 기름을 좀 빼어주시고요. 자, 우리가 이제 햄버거를 만들 거잖아요. 그래서 햄버거 빵을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제과점에서 모닝빵이라고 그러죠. 아이들 같은 경우는 너무 크면은 먹기가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뭐 특히 그 밥 먹기 전에 간식으로 먹는다. 점심과 저녁 사이 간식이다 그러면 너무 클 필요는 없으니까 이런 모닝빵 정도 사이즈 좋고요. 요거는 이렇게 좀 그 빵칼이 있거든요. 그냥 일반 칼로 하시면 잘 안 되고 빵칼로 해서 이렇게 톱질 하듯이 이렇게 썰어 주시면 고요. 그래서 요거를 살짝 팬에다가 구워도 되는데 이제 금방 요즘은 모닝빵 같은 경우는 당일 만들어서 당일 유통되기 때문에 그냥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반 갈라 놓으시고요. 이제 우리가 소스를 좀 바르고 이제 할 건데 보통은 생선하고 잘 어울리는 소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타르타르 소스라고 마요네즈가 기본이 되고 여기에다가 피클 다진 거랑 양파 다진 거를 좀 넣게 되면은요 굉장히 씹힘성도 좋고 우리가 혹시 생선에 비린 맛이나 이런 게 남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잡아줄 수가 있죠. 그래서 다진 양파랑 다진 피클을 마요네즈에다가 좀 이렇게 섞어서 소스를 준비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햄버거에 들어갈 그 속 재료들을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일단은 이제 양상추. 요건 또 우리가 그 로메인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파란 상추가 있는데 줄기 부분이 좀 단단하면서 아삭아삭해요. 그래서 샐러드나 햄버거나 샌드위치 같은 데 많이 활용을 하죠. 요거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치즈도 넣을 거고 제철에 나오는 과일들 넣으시면 되는데요. 요즘 이제 사과가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도 굉장히 빨갛고 예쁘고 이렇게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 좋아서 어쩌면 토마토보다 사과를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사과를 넣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들어 놓은 타르타르 소스를 우선 햄버거 빵 하나에다가 밑에다가 먼저 발라주세요. 밑에다가 먼저 발라주면 이제 마요네즈는 결국 그 지방으로 기름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빵이 좀 이렇게 말랑해지는 그런 것들을 예방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빵 사이사이에 소스가 또 배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먼저 빵에다가 밑에 있는 부분에다가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양상추나 로메인, 청상추, 치커리도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새파랗게 나오는 것들을 빵 사이즈와 비슷하게 해서 우선은 이렇게 준비를 이렇게 맞춰서 좀 해주시면은 훨씬 보기도 좋죠.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패디를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패디를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디에다가 보통 우리가 이제 소스를 또 바르는데, 뭐, 케찹이나 뭐, 이런 거 바르셔도 돼요. 그런데, 요게 조금 그 스테이크 맛이 나면은 훨씬 그 비린맛도 잡아주고, 버거답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시중에 팔고 있는 스테이크 소스, 이렇게 발라주시면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뭐 흔한 케찹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고급스럽고 정말 그 스테이크 그 햄버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그다음 사과를 썰어서 내요. 사과는 좀 두툼하게 해서 이거 요 가운데에 아직 싱싱해서 꼭지가 남아 있네요. 네,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색깔도 예쁘죠. 그 다음에 요 순서가 뭐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나름 또 이유가 있어요. 맨 위에다가 빵을 덮을 거잖아요. 빵을 덮을 때 이 사과를 그냥 덮게 되면은 사과에서 수분이 나와서 빵이 풀어지게 되죠. 이렇게 축축해갖고 맛이 없거든요. 식감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그 수분을 조금 사과의 수분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치즈예요. 그래서 치즈를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빵을 이렇게 덮어주세요. 그러면 예, 빵이 수분에 젖을 위험도 없고 굉장히 그 정말 햄버거 같죠? 예, 그래서 이렇게 완성했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 지금 햄버거들이 여러 종류의 햄버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수산물로 하는 햄버거는 새우버거 정도밖에 없어요. 초창기에 그 피시버거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제 흰살 생선으로 하다 보니까 뭐 맛도 좀 덜하고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피시버거가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동해안 그 새치 이면수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새치는 훨씬 그 붉은살 생선하고 흰살 생선하고 중간 정도로 흰살 생선보다 감칠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요리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완성된 햄버거는 그 다양하게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마을에서 행사라든가 또 손님이 온다던가 또 뭐 도시락 같은 메뉴로도 또 간식 메뉴로도 활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